자, 깜짝입니다. 이번 영상은 군단장 레이드 쿠쿠세이튼 노말 2네임드 공략 영상입니다. 자, 광기 게이지 설명은 1네임드 공략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으니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공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폭탄 던지기. 폭탄 3개로 저글링하는 모션을 하면 어글자에게 폭탄을 3번 던지는 패턴입니다. 어글자는 파티언이 안전하게 딜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폭탄 뿌리기. 쿠쿠가 사라지면 사용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줄을 타고 올라가는 모션을 하면 폭탄을 뿌립니다. 이때 세이튼이 작은 레이저를 쏘는 모션 때 바라보면 공포가 걸리니 뒤를 한번 봐주시고 폭탄과 최대한 거리를 벌리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바닥에 박혀있는 폭탄까지 생각하고 피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폭탄 소환. 쿠쿠가 공을 타고 날아오르는 모션을 보면 아군 4명 발밑에 폭탄을 2번 소환하는 패턴입니다. 폭탄 뿌리기와 같이 세이튼이 작은 레이저를 쏠 때 뒤를 한번 봐주시고 발밑에 폭탄을 소환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안전지대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광기 장판. 하늘에서 여러 마리의 쿠쿠가 내려오는 걸 보고 세이튼의 작은 레이저도 뒤를 돌아 피해주시고 흰색 장판을 찾아가 밟으면 광기 게이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빨간 장판은 광기 게이지를 채우고 무리해서 흰색 장판까지 갈 필요는 없고 장판 사이에서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 장판이었다면 이쪽 외곽에 딱 붙으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공포. 쿠쿠가 몸을 뒤로 젖히는 모션을 하면 그대로 돌진하며 공포를 거는 패턴입니다. 카운터가 가능하고 첫 공격에 파티언이 적중당하면 더 이상 돌진을 하지 않고 첫 공격에 아무도 적중당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돌진을 하고 카운터도 가능합니다. 망치 돌리기. 망치 상태일 때 사용하는 망치 돌리기 패턴입니다. 망치를 돌리며 돌진을 하고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망치 공격. 망치 상태일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망치를 2번 휘두릅니다. 망치 돌진. 망치 상태일 때 사용하는 망치 돌진 패턴입니다. 어글자에게 돌진을 하고 망치를 2번 휘두릅니다. 망치 점프. 망치 상태일 때 사용하는 망치 점프 패턴입니다. 밖으로 한번 피한 후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망치 뒤업. 망치 상태일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망치를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찍습니다. 바닥 나팔. 나팔 상태일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바닥에 나팔을 불어서 여섯 방향으로 공격을 합니다. 퍼지는 장판. 나팔 상태일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가운데가 안전지대이니 바로 딜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좁아지는 장판. 나팔 상태일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퍼지는 장판과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안전지대이니 안쪽에서 딜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방향 나팔. 퍼지는 장판 혹은 좁아지는 장판 패턴을 하고 확률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네 방향을 돌면서 공격하는 패턴이라 처음 공격한 지점에서 바로 딜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폭탄 설치. 바주카 상태일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폭탄을 하나 설치하고 뒤로 날아갑니다. 레이저포. 쿠쿠가 사라지면 사용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순간 이동 후 어글자를 향해 조준하고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조준하는 시간이 길어 어글자 확인이 쉬우니 파티언이 딜하기 쉽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화염지대. 바주카 상태일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바주카를 어깨 위로 올리면 화염지대를 생성하는 포를 발사합니다.
연속 발사. 바주카 상태일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바주카를 허리춤에 차면 연속으로 포를 발사합니다. 브레스. 넓은 범위로 브레스를 발사합니다. 적중 당하면 낙사의 위험이 있고 시전 시간이 길어서 끝까지 보고 회피해야 합니다. 잡기. 손을 뻗으며 잡는 모션을 합니다.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체력을 최대치로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잡기가 끝나면 마지막에 바닥 공격도 있습니다. 비둘기. 모자를 벗어서 비둘기를 소환합니다. 다운 효과가 있으며 일정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손을 입쪽에 대는 모션을 하면 불기를 시전합니다. 적중 당하면 낙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속 망치.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3번 망치질을 합니다. 적중 당하면 낙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찍고 나서 다음 장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큰 망치. 한번 찍고 더 넓은 범위로 한번더 찍습니다. 낙사의 위험이 있고 첫 타를 확인하고 연속 망치인지 큰 망치인지 확인하면서 회피해주시면 됩니다. 128줄 세이튼 등장. 세이튼이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등장과 함께 쿠쿠가 폭탄 뿌리기 혹은 폭탄 소환 패턴을 사용합니다. 112줄 빨간 파랑 장판. 쿠쿠가 가운데로 이동하여 세이튼 어깨에 올라가고 빨간 장판 파란 장판을 생성합니다. 작은 레이저로 공포 패턴도 사용하므로 뒤로 한번 봐주시고 빨간 장판에는 보시는 것 같이 2명, 그리고 파란 장판에는 1명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장판이 생기는데, 자, 1, 2번을 왼쪽 2개, 3, 4번은 오른쪽 2개를 담당해서 장판 2개로 생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저와 유키드님은 오른쪽 2개를 담당했어요. 담당했는데 빨간색 장판이 있으니까 둘이 모여주고 파란색 파란색이었으면 서로 하나씩 자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왼쪽 아산 좋아요. 97줄 조커 찾기. 7개의 카드가 있는데 3번 안에 조커 카드를 찾는 기믹입니다. 대상자가 한 명 정해지고 세이튼이 망치질을 하면 적중된 카드는 뒤집어지고 좌우에 있는 카드는 앞면이 살짝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확실한 방법은 좌우 두 번째 카드를 조준시켜 확인하고 둘 다 아니면 가운데 카드가 조커 카드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두 번째 자리 하면 좌우 카드를 다 볼 수가 있죠. 찍고 전부 그냥 하얀 카드 아니죠? 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솔직히 세 개만 다 보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좌우 안 본 데 봐도 되고. 근데 쉽게 좌우 두 번째 걸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찍고 다 하얀 카드죠? 그럼 마지막 조커 카드는 가운데. 카드를 뒤집고 네, 뒤를 몰아주면 되고 세이튼이 움직일 때 바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카드 한 칸 넘어서는 정도로 빠져주시면 돼요. 여기도 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죠? 78줄 미로. 한 명은 가운데 동상을 부셔서 만원경이 되고 남은 세 명은 각자 정해진 문양 몹을 세 번 죽이고 카드 문양을 찾아 지우는 기믹입니다. 중간중간 지나가는 세토에게 적중 당하면 스택이 모두 지워지니 신중하게 피해야 합니다. 망원경이 된 사람은 직접 브리핑하는 방법이 있고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각자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까요? 이때는 제가 직접 브리핑했었을 때예요.
사연 왼쪽으로 쭉 붙어서 위로 가면 돼요. 라만이 오른쪽으로 쭉. 왼쪽 몇 칸 위로 몇 칸 얘기해도 되고, 몇 시 방향, 현기 중 몇 시 방향에 있다 얘기해도 됩니다. 라만이 세터피 하세요. 아래로. 요 화면 공유가 정말 빠르고 편해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그리고 1분 30초에 마지막 문양이 나오게 됩니다. 30택을 쌓고 들어가야 되는 문양이 나와요. 지금 유카스님을 보면 주변에 동그랗게 됐죠. 이러면 3스택을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걔도 한번 부셔볼게요. 아니다. 아니. 자, 이제 1분 30초가 돼서 카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각자 문양대로 3스택 쌓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왼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한 칸 아래로 간 다음에 나만님 왼쪽 두 칸, 샤영 아래로 한 칸 가서 오른쪽, 오른쪽 쭉 세트 위에. 지금 3스택 먹고 둘 다 들어오셨죠? 그리고 한 분만 세 개 만들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 칸 한 번 더 간 다음에 아래로 쭉, 오른쪽 한 칸 더 가서 아래로 쭉.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조심하세요. 혹시 조심, 혹시 몰라. 자, 벨가 나온 55줄 벨가 피자. 쿠쿠가 가운데로 이동해서 별을 3번 돌리고 벨가누스 피자 돌기와 같은 패턴을 사용합니다. 12시 기준으로 시작하며 별을 3번 돌렸을 때 어느 방향으로 돌렸는지 확인하여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빨간 장판에 적중당하면 광기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인한나를 사용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광기 게이지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내려갈 때에도 디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나이스. 자, 쿠쿠가 가운데 이동을 보고 별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배가 나온 오른쪽 왼쪽. 일단 12시 기준이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별이 돌았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왼쪽 안전하게 해도 돼. 천천히 볼게요. 가운데로 이동을 하고 배가 나온 별이 오른쪽, 왼쪽. 위에 걸 보시면 돼요. 12시 기준이니까. 그러면 오른쪽 한 바퀴, 왼쪽 한 바퀴. 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12시 찍고, 다시 오른쪽이겠죠? 그렇죠. 다음에 12시 찍고 왼쪽이겠죠? 요렇게. 방금 이분이 사용이 맞았는데 게이지가 다시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난나 때문에. 마지막 망치 찍기도 이난나 때문에 안 날아가요. 확실하게 하려고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요렇게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줄에 한 번 더 조커 찾기를 하시고 딜을 밀어주시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에스더 타이밍은 미로 패턴 전에 니나브 한 번, 그리고 벨가 피자 때 이난나로 생존, 혹은 벨가 피자 때 실수만 없으면 이난나도 필요 없으니 니나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군단장 레이드 쿠쿠 세이튼 노말 이네인드 공략이었습니다. 그럼 스깜바!